안녕하세요. 그래픽카드의 온도를 낮추면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데 RTX 3080에 순행을 달아줬을 때 과연 성능이 오를까요? 예전에 비싸고 사양 좋은 그래픽카드라고 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순행을 한다면 무조건 좋았었는데 요즘엔 그래픽카드가 워낙 잘 만들어져서 온도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졌죠. 물론 이건 평범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이머가 한 개의 그래픽카드만을 사용했을 때이고 대학교나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딥러닝 시스템처럼 두꺼운 그래픽카드가 3, 4개 겹쳐서 사용하는 환경 발열 해소가 힘들어서 순행을 필수로 써야 하긴 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길게 하지 않고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점은 RTX 3080이 이전 세대 기판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그에 따라서 성능은 정말 오르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워터블럭을 조립하기 위해 EMTEC의 RTX 3080 블랙 에디션 모델을 준비했고요. 워터블럭은 EK사의 퀀텀 벡터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20만원 초중반의 가격으로 제 생각엔 아마 이 모델이 이번 30 시리즈의 주력 워터블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30 시리즈에서는 20 시리즈와는 다르게 워터블럭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전 세대에서는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을 초점으로 맞춰 워터블럭이 제작됐었고 그 기판을 레퍼런스 기판이라고 했죠. 하지만 30 시리즈의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의 기판은 파운더스 에디션만의 독자 기판으로 사용되면서 지금 출시된 일명 RTX 3080 레퍼런스 모델들과 MOSFET 위치라든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조텍의 트리니티, 에이수스의 터프, 에이수스의 스트릭스 등 각 모델명의 이름을 딴 워터블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워터블럭은 AIC 레퍼런스 기판으로 설계되어서 가장 많은 종류의 그래픽카드와 호환이 되고 대표적으로는 지금 작업하려는 EMTEC의 블랙 에디션 그리고 펠릿, 게이노드 등 가장 많은 종류의 그래픽카드와 호환됩니다. Yeah. 이렇게 워터블럭을 완성했습니다. RTX 3080이라는 하이엔드에 안 어울리는 작은 사이즈의 그래픽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귀여운 녀석의 온도와 성능은 어떤지 바로 보시죠. 벤치 테스트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 i9-1900K, 삼성 8기가 오픈프레임 상황에서 테스트를 했고 그래픽카드가 공랭 상태와 순행 상태에서 각각 테스트하였습니다. 순행 상태에서는 2열 라디에이터와 쿨러마스터 SF120mm 팬 2개를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온도 비교입니다. 부하 프로그램인 퍼마크를 사용해 그래픽카드 부하율 100%일 때 10분 동안 최고 온도를 측정했고요. 공랭 상태에서는 68도, 순행 상태에서는 46도를 기록해줍니다. 풀린 자켓을 바꿨을 뿐인데 22도의 온도차를 보여줍니다. 역시 순행은 순행이네요. 그렇다면 점수는 어떨까요? 벤치 프로그램인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사용해 벤치 점수를 측정했고요. 공랭 상태에서는 41,732점, 순행 상태에서는 42,249점을 기록해줍니다. 같은 그래픽
카드인데도 517점이라는 점수가 향상됐습니다. 점수가 대단히 차이가 나진 않지만 온도가 정말 대폭 내려간 것을 보면 한 개의 그래픽 카드를 쓰는데 극한의 쿨링을 원하는 사용자분이거나 그래픽 카드가 서너 개 들어가는 워크스테이션에서는 필수겠군요. 자, 오늘 제가 느낀 점을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온도가 낮아지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 그래픽 카드는 공랭과 순행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일반 사용자들에겐 필수는 아니지만 딥러닝에서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